안녕하세요. 옛 일기와 여행의 조천내입니다. 저는 지금 더위를 피해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600마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가 힘겨워할 때저 멀리 목적지가 보입니다. 이곳은 약 1100에서 1200m의 고원 지역으로 기온이 한결 시원합니다. 먼저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차량 내부를 정리합니다. 준비는 평탄화, 전기 매트, 선풍기, 창문과 트렁크 모기장을 설치했는데, 선풍기는 사용할 일이 없었고, 전기 매트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주변에는 풍력발전기가 있고 화장실과 주민들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있네요. 과거에는 고랭지 채소가 재배되었지만 지금은 야생화 단지로 바뀌었지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차 안이라는 게안 들어가네. 저녁은 김밥과 삶은 계란, 그리고 쌀국수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빗방울만 보이네요. 한밤중에 추워 잠이 깼는데 비가 그치고 별빛이 반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며 모처럼 아니 생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600마지기와 청옥산을 둘러봅니다. 청옥산은 빽빽한 숲으로 조성되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600마지기를 뒤돌아보며 발길을 돌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동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곳은 동강 가수리 앞으로 겨울이면 섭다리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어젯밤 폭우로 곳곳에 이런 폭포가 고성되어졌습니다. 나리소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강의 풍경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